피를 흘리고 있는 섬뜩한 스타벅스 로고가 종로에 나타났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전 세계 58개 단체와 손잡고 잔인한 케이지 달걀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케이지 달걀이란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생산되는 달걀을 말합니다. A4 용지보다 작은 공간에 암탉을 가두고 죽을 때까지 알만 낳게 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약 50cm의 철창 케이지에 많게는 8마리까지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달걀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철창에 걸려 뼈가 부러지거나 다른 달걀 밟혀 죽기도 합니다. 이런 잔인한 사육 방식,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2012년에 법으로 금지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에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앞으로 비윤리적 달걀 사용을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달걀 95% 이상 이렇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달걀은 면역력이 약해 조류독감 같은 질병에 취약하고요. 살충제 계란 파동도 모래 목욕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달걀 가둬놔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동물에게 해로운 방식이 결국 사람에게도 돌아오는 거죠. 동물을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이런 축산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정체불명의 하얀 물체들, 이게 다 우주 쓰레기래요. 수명이 다 된 인공위성이나 로켓 잔해 같은 큰 덩어리부터 위성실험 잔여물이나 아주 작은 부품들까지 모두 350만 개가 넘는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구 중력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계속 주변을 맴도는 건데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우주 쓰레기의 이동 속도는 보통 초속 8km로 총알보다 20배나 빠릅니다. 그래서 크기가 아주 작더라도 가동 중인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랑 부딪히면 엄청 치명적인 거죠. 운이 나쁘면 지구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산책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로켓 조각을 맞은 사람도 있고요. 작년엔 지구로 추락한 중국 우주정거장 때문에 정부가 위기 경보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우주 쓰레기들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청소 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물로 쓰레기를 포획하거나 태워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정부도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관측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마련해서 쓰레기를 감시하고 제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엔나에서 진행 중인 유엔 산하 과학기술소위원회에도 한국 정부 대표단이 가서 글로벌 우주 문제 해결을 논의 중이에요. 지구에도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이제는 우주에도 쓰레기가 넘쳐나네요. 최근 잇따른 의료진 사망사고 소식에 의료진 과로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과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진료 횟수는 OECD 평균보다 2.3배나 많은데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사 수를 매년 6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의대 정원 수는 2000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2006년에는 오히려 200명 이상 줄어 들었고요. 지금까지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오는 2030년에는 의사 수가 이렇게나 부족할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모자란 게 아니라 비인기과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이 너무 낮다 보니 일부 과에 대한 의료진 기피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위 돈이 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아닌 비인기과는요. 거의 모든 병원에서 해마다 전공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 연휴 첫날 숨진 인천 길병원 소아과 전문 신모 씨도 35시간 연속 근무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정부는 일단 정원 49명의 공공의료 전문 대학원을 설립해서 급한 불은 끄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태인 건데요. 우리는 정말 10년 뒤 의료 대란을 겪게 될까요? 여러분, 저희 댓글 다 보고 있어요. 어떤 의견이든 어떤 아이디어든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 안녕.